녹고남매의 전설이 살아있는 수월봉. 그 아래 시원스럽게 평야가 자리 잡은 한경면 고산리. 예로부터 차귀라 불리웠던 고산리는 기름지고 비옥한 고산 평야로 이 일대 마을에서 부자 마을로 일컬어졌고 4.3 당시 지서가 주둔해 있던 면 소재지였다. 4.3 당시 사구로 나뉘었던 고산리는 전답동, 신수동, 신동, 칠전돈 등 자연 마을에 600여 개의 가구가 소박하게 살았던 마을이다. 하지만 소개 당시에는 인근 마을 소개민이 내려왔던 까닭에 천여 가구나 될 정도로 규모가 큰 마을이었다. 현재 제주도의회 신고 피해자 수 28명, 그중 50년 예비금속에 의한 희생자가 14명으로 무장대에 의한 피해보다 경찰에 의한 피해가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 자연불확 단위가 지금 현재나 그때나 그 더 불어난 것은 없고 줄어들도 안 하고 불어나도 안 했어. 인구만은 변동이 돼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전답동, 신수동, 칠전동, 신동 이제 일리에 가면 중상동, 뭐 중하동 이렇게 있었다만 당가동 뭐 이런 부락들이 괜히 소개민들이 와서는 청수, 수룡동도 역시 청수고에 조수 하여튼 그 산간부락 가까운 데서 2년 따라 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많았죠. 그래서 원주민은 한 600세대 되면 한 3,400은 더 불어난 걸로 생각해요. 빈 집이 없었으니까 전부 그 저 소개민이 전부 끼어 살았어. 48년 명절 다음 날인 음력 1월 2일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2.7 사건이라 붙여진 고산일이 주민의 고산지서 습격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해가 저무는 저녁 무렵 고산일이 청년 약 100여 명이 7, 8명씩 한 조를 만들어 스크럼을 짜고 와시아를 외치면서 고산지서로 향했던 고산지서 습격 사건. 당시 고산일이 주민의 요구는 지서에 구금돼 있는 마을 주민을 석방하라는 것이었다. 이전에 그 칠전동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섯 사람이 고산지서에 구속돼 있어놨는데 구속 그러니까 그 신흥선이라고 한 사람이 결국엔 그 뭐 노동자라고 할까 그 대모대를 인솔해 가지고 고산지서에 쓱 들어오니까 들어와 가지고 그 신흥 저 하니까 경찰관들은 그 정문에서 그때 카빈 총으로 너희들 회사 나냐면 쏜다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이젠 그 신흥선이라는 사람이 왜 뭐냐면은 자기 형하고 뭐 친척들이 그래 많이 구속돼 있으니까 앞으로 한 발자국 탁 크게 나서면서 쏘면 쏘라 이렇게 하니까 그 경찰관이 일부러 쏘려고 해서 쏜 게 아니고 그 공포탄으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방아쇠를 당긴다는 게 아 그 경찰관들도 무서우니까 얼떨떨 해가지고 방아쇠를 당긴 것이 그 신흥선이라는 사람이 다리를 맞았어요. 다리 맞으니까 뭐 그 당시에는 총소리만 들어도 이 동네 사람들 뭐 어그저배 혼이 나는 판인데 그 즉시 총 맞아서 그 아래 쓰러지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 각계 확산해서 전부 도망가버리고 그 총 맞은 사람은 거기 쓰러지니까 아마 제가 직접 목격은 아니어서도 그 총 맞은 사람을 지서 안으로 끌어다 놓고 뭐 혼이한테 두드렸다고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엔 제주시에 가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 혐의로 해가지고
이게 다리는 절단되고 해서 그 구류 기간을 마쳐가지고 고향에 와가지고 오래 살다가 그래도 돌아갔어요.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끝났지만 이칠 사건의 파장은 너무나 컸다. 사건이 끝나자마자 경찰은 혈안이 돼 시위 가담자와 주동자 색출에 나섰고 닥치는 대로 마을 주민들을 잡아들여 수감했다. 그 당시에는 같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청년 회원인지 소방대원인지 몰라도 그 오갱신 씨라고 해. 그때 우리 집에 와난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기억이 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와서 이제 옷을 단단히 입으라고 두껍게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감히 좀 맞을 거니까 옷을 좀 두꺼운 옷을 입도록 그렇게 예고를 해줘서 그냥 그 일어난 그냥 가십시오. 그 사람들하고 가는 시간부터 이제 얻어 터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저 지서 숙격 아니었느냐 그게 일령하고 안 왔느냐 하지만은 저는 뭐 전혀 그런 니 가부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이유로 이제 안 갔잖아고 하니까 그냥 두드려 맞은 맞은 다음에 그 사무실에서 집에서 밥 갖다 먹고 있다가 바로 나 이틀 거기 있어진 것 같은데 그게 경찰서로 바로 넘어와. 경찰서에 오니까 뭐 조서도 안 받고 그냥 뭐 머리 왔느냐 하는 식으로 그냥 되죠. 이칠 사건 이후 한동안 마을은 잠잠했다. 그러던 48년 음력 6월 11일 민족 진영 인사였던 이도종 목사가 신평리 곶밭에서 희생됐다. 또한 기업령과 함께 민보단과 대동청년단이 조직돼 자체 방어에 나섰다. 우리나라에 이 그 뭐시라고 할까 그 단체가 다섯 개가 있었는데 그 다섯 개가 통합해 가지고 대동청년단이다 한 것을 조직해서 다섯 청년단을 하나로 묶어서 대동청년단을 조직하고 대동청년단 그러니까 청년단 산하에 나이 많은 사람들 민보단이다 해서 저 서로 그 조직을 해. 그러니까 청년단이 있었고 왜 민보단이라는 것은 청년단 저 보조 역할을 하는 민보단이 있었고 경찰의 이칠 사건 시위 가담자 색출은 집요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을에 들이닥쳐 마을 사람들을 닥달했고 함정 수사를 펼쳤다. 남로다운으로 위장해 중상 모략하는 등 그들의 횡포는 하늘을 찌를 듯 대단했다. 올해 86인 강병아 할머니도 엄청난 곤경을 당했다. 지서에서 오라네 돈 내려 안 내려는 미신 돈 말이 없거든. 남로당에서 돈 거저 오나네 너년이 아무데서 남로당이 아무데 하자돔서 이제 남로당에서 돈을 오랑 거저가라 하난 돈을 거저단 먹었지나나 난 남로당에서 돈을 오랑 거저가라 한 배도 없고 먹은 배도 없고 난 남로당도 모르고 겁내다 하난 하도 답들일 없대다 이제 답들일 허난 난 이젠 그 남로당에서 그 짓걸로 그 남로당 사람이 나를 심어당 답들이 허전
저 돈을 아무데 어디다 놔두니 감심에 그 돈을 어디다 먹으라. 우리 남로당에서 이 돈을 아무데 아무만이 놔뒀구라 하나. 이젠 무사 남로당에서 돈을 미신 돈을 나를 어디다 줄인 그 짓걸로 이처럼 하는 걸 나가 그디 돈 놔두고래 하는 거 거정 가그네 가 그디강 거저당 집이 오라그네 보조기 경현신한 저 남로당 사람이 눈에 허멍 지서의 사람이 이젠 그 편지 신걸 영 춥대다게 나를 이거 어정강 놔두려느나 난 그걸 곱접을민 나를 오랑 심어가지 아니오카보든 오곤 난 요걸 불섭는 손무들의 영 놔비 그 사람 내 준걸 놔비엔 맛이 기어나 남로당에서 돈을 주어나시냐 아니 주어나시냐 나신데 열부젠 그냥 글을 씌운 준걸 난 그치로 거해지나 이젠 그거 글 씌운 지네 준거 이젠 거저오래 넣었대 남로당들의 어제가지 아닐 건 거저오래 넣었대 남로당의 주업이 수다나 겨우나 에이 남로당 깍시들은 거짓말만 하는 년들이니 이젠 지서에서 오라하엔 불릅대다 이게 불르나 와 그걸 내 노래는 해도 곱젓째 너년이 곱젓째 내 노래는 해도 답들이 허머 이젠 집이 가 그래 곧 그걸 거저오래네요. 아이고 난 불섬단 손못들의 영놔봉 쾌와본 걸 나를 거저오령하면 너녀는 저저든 부때의 세왕 추직형 허여봐도 헐수가 어쭈기 많은 나가 어떤 허연 이래 그걸 불쾌와지어신고 허망 속광알들의 부신땡이로 영허연 수신한 그것이 반은 카고 반은 십대다 이게 그 칸 것이 경헌한 이젠 그걸 어전 우리 친정아버지가 십죽이게 친정아방신디간 이만저만해엔 그거 쾌와비엔 밤인 저 쾌와본 걸 반은 식고 반은 신한 그 반신 걸 쾌와불 가마시에나 아유 꼭 법에 넣은 건 바른 말을 해야 한다 그걸 어정가근의 영허연 쾌와불진하는 영허연 못딱 아이칸 이거 영 10대 된 허여근에 똑 꽂아가래 법은 바른 대로만 해야 한다니 아이고 바른 대로 다시 정찰에 어떤 들어갑니까 하나 아이고 경우에도 꼭 그걸 나이 들어가면 너가 죽은 된 자격 어져가려는 어져가난 쐐기전 허다네 쐐기지 아니연 이거 거져놀았젠 저 닐라근에 다시 오고 이제 저전부터의 닐은 그거 바른 대로 쾌우지 아니온 걸 너가 곳에 집이간 쾌왔젠 경호형 저전부터의 세왕 죽이키엔 경호형은 그저 죽인 뱉긴 헐시 흩어다 죽여줍소 경호이던 오라분은 그루젠 아무 말 아니었겠다 그거 쾌왔 4.3이 발발하자마자 무장대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성을 쌓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곳곳에 마련된 초막에서 밤낮 없이 경계 근무를 섰다. 가을 곡식이 무르익을 무렵인 48년 음력 9월 13일,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던 가을 달밤 무장대의 습격이 있었다. 이날 들이닥친 무장대는 마을 주민 3명을 잡아 이곳 고산 1위 속칭 은물까지 왔었지만 마을 주민의 기지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여기는 현재 고산 1위. 글로 내려가면 고산 1위. 저쪽에는 사동네. 요쪽으로 내려가면 고산 1위가 이거 또 쭉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로 요 길로 요 밑에서 저 아래 올라가면 낙천 조수 그렇게 해서 중산간들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아마 요 길로 그때는 포장 안 되고 길이 좀 험하니까 아마 요 길로 온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 밤에 우리도 뭐 자꾸 그 온다 요 우회 동네도 왔다 가고 그러니까 자꾸 온다고 그런 말만 해가지고 우리도 집에서 참 잠을 못 자고 오면 어디 도망가려고 또 참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어릴 때지만은 그렇게 해놔고 또 어른들 돈은 이제 다 피신도 하고 이 청년들은 다 피신하고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어디로 뭐 어디 밑에라도 가고 도망 다 가보죠. 그 저 와서 오면 폭도 돌리면 젊은 사람들 잡아가니까 자기 쪽으로 뭐 하려고. 그 당시에 1, 2하고 1호가 아마 같이 온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 저 마을 쭉까지는 못 가고 요 변두리에 집 좀 떼진 데 와서 좀 뭐 쌀 같은 거 조금 가져가고 그런 걸로 쌀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그 인명피해는 없어. 네, 인명피해는 없어. 48년 음력 9월 13일 무장대 습격 사건 이후 한 달 만인 48년 음력 10월 10일 사건이 발생했다. 특별중대에 의해 마을 주민 7명이 속칭 논밭에서 희생된 것이다. 이날 처형은 마을 주민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공개 처형으로 이날 김유나 할머니 부친과 오빠도 희생됐다. 이유는 27 사건 연루자라는 명목 때문이었다. 사년아니가 맞습니다. 사년아니가고 저 제주시 고등학교 헌디 우리 고모부가 삼고 살아서 아마 교장 선생으로 옛날 우리 최고치 대에 신라가나 가자가나 배울 때에 경원한니 유구라마님이 여망지고 옛날 연극도 하고 잘 없더라 이제 경험을 맡기신 뒤 그 고모부가 저 이 고산강원에 비라강 부재동 오련하나 비라강 부재동 건안에 그 비라붙은 사람은 이제 그 고 완회는 사람입니다. 완우 완회는 사람인데 건안 오란 최고유라마님은 그자 그 여망지교 허영이자 대님만 하건디 고산 안에 오란 영영 비라인 부지는 그때 심어단의 경 허이신디 심어단 헌디 우르람에 뛰어나서 마지 뛰어나신디 저 제주시간 고등학교 허단에 다음 내려와니 10월 19일 날 학실에 와니 10월 19일 날 와신디 이 동네에서 이제 책임반장이 이편이 나오는 고바단 나오란 칼로 영영행을 연필같이 글을 쓰여보전 허단 나오나니 밀고 하는 그때 순경절 받다고 오라니 경마다 심하던 오라만도 죽여버리고 아버지도 죽여버렸으니 지난 아버지 죽인 건 확실히 저 고등학교 저 앞에서 오란 죽이는 첫절 초절을 날 아버지 제사고 오라마님은 강구듯이 어떤 사이신 물보이 부르신지 잘 몰라마시기는 어정 들으면 바닷물에 간 빠져 죽었죠. 바닷물에 간 느껴졌죠. 정말 김유나 할머니는 부친과 오빠가 희생된 이유를 당시 고산초등학교 교장인 고모부 송문욱 때문으로 추측했다. 일제시대 경성대를 나온 인텔리 송문욱은 고산이 젊은 청년들에게 신망을 얻었던 인물이다. 올해 82인 강계하 할머니의 남편 박달천도 27 사건 연루자라는 누명 아래 48년 음력 10월 10일 희생됐다. 지난 밤에 제서 우리 집이 제선날인데 제선날 그저 오란 돌아간 안에 그것이 음력 초다새 날인가 10월 초 돌아간 안 그것이 마지막 조치에 아 초다새 이제 잠깐만 다시 지선에서 오란 날 음력 초열 날 저기서 지금 저 아래서 그렇게 다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 밤이 오란 돌아간 한 다섯째 지서에서 돌아간 그때 이 공산에서 이리에서 한 몇 살인가 여러 사람 중에서 산에 올라가 나잖아. 아이 그 다음 주로 요새 그때 사람 요 많이만 걸어지면 다 잡아가고 다 해나는. 경찰에게 이유는 없었다. 닥치는 대로 마을에 들이닥쳐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다. 강병아 할머니도 남편 고태봉을 찾아내라는 경찰의 집요함에 몰려 경찰서에 구금됐다가 남편이 찾아온 후 간신히 나올 수 있었다. 심어가 딱 심어오라 딱 몇 번이나 해놨었다. 아, 뭐 이제 남편네 어디 가보난 저쯤부터 난 나 심어다네 경찰에 이 저 지서에 한 배틀 사람 지나네 이젠 그 아기 아방이 그 말을 나가 사는 걸 소문 들으난 아기들이 형 나가 돌아온 저 지서에 사난 그 아기 아방이 소문 들은 간 영 탁하게
영국 갔지 뭐. 그새기 이 서방 헌글 고르래는 어떤 형 고를 말이십니까? 고를 말이 어디다 하나. 넌 저전 잘 나이 고르면 저전부터 얘 넌 도라매용 죽이고 신랑은 이지대 이대 전부터 얘 도라매용 죽이고 혹시나 이거 남노당 깍시는 막 버첨째 놓고 돼 버쳐질 아니고 똑 그처럼만 했어다 하나. 그 경헌한 놀라그네 그거더니 아기도랑 가래네 아기도랑 오라가난 저 이제 둘러매연에 땅땅 그 저 지서에 순경이 그 아기아방을 내붙여 갔거든. 난 아긴 저 아기 없고 용 돌아산. 아이고 이번만 살려줍소 난. 아이고 이년 죽여불전허 난 그 서방 편백회는 살려줍소 님쨘 곧가래는 난 어딘 여행이 가기. 걔 난 집이 오라베십쪽이 걔는 오라분 난 그뒤 오래오래 살던 경이 있어다 심어갔어다. 지서에 심어간 때에 둘러맨 땅땅 내붙지난 이 포리에요 옥군 영호연 걷거지난 영호연 헌착 영호연 십죽이게 영호연 사난 그자 밥도 그 지서에 나가 허여근에 아척이 어져가고 조나기 밥허영 어져가고 경험신한 이젠 집이 말짱 경험신한에 보냅대다 집이 보내난 이젠 보내연에 사람신한에 저 명질 돌아오나네 명질 먹으래 영 오라십죽이게 저 정찰에 살다 명질은 먹으래 보내인 맛이. 사삼이 일어난 지 7개월이 지난 48년 음력 10월 10일 이곳 족쟁 논밭에서의 공대 처형은 한마디로 마을 사람들에게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날 당시 12살로 고산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신자윤도 아버지 신응반을 이뤘고 음력 10월 23일에는 김홍민의 조모 두 명이 신평리 굿밭에서 희생됐다. 시범을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총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고산 지도장이 현첨욱이라고 해요. 묵이라고. 현첨욱이라고 그분이 경인대 서북청년단 출신이 그 사람이에요. 서북청년단 출신인데 우리 아버지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았다 그때 보니까 네. 그래갖고 거기 딸이 우리 같은 반에 있었어요. 같은 반이었는데 그분이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오고 그래 보고 우리 아버지하고 친하고 있었는데 돌아가기 한 3일 전인가 이제 순경이 왔어요. 제 집에 와가지고 내내 저 지서에 잠깐 오라 그런다고 우리 어머니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니 저 무슨 일인가 왔다면 뭐 그냥 갈 거니까 뭐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미 동행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갔었지. 갔는데 이튿날 학교 갈 때 우리 어머니가 저 지서 이제 아버지 조반을 갖고 가라 그래서 밥을 갖다 그 사식을 차에 보고 학교 가고 그러고 해서 한 이틀인가 3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 정심은 이제 못 가져가고 아침만 하고 이제 거기서 식사가 끝나면 그릇을 갖고 이제 했는데 돌아가는 날도 아침에 거기 가서 아버지 식사 드리고 이제 잡수고 나니까 그릇 갖고 학교 가가지고 이제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돌아가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네 앞에 그 천막을 치고 우리 그 동네 그 세 분 우리 당숙하고 우리 당숙 외삼촌하고 우리 아버지 서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와가지고 우리 요즘 어떠면 그 소렴인가 대렴을 하지 않고 이제 옷을 벗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저 탄흔이 총 맞은 자국이 있어가지고 소모로들 막 맞고 그랬다.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현첨욱 지사장이 왔어요. 말 타고 왔어요. 말 타고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손을 잡으면서 그냥 우리 어머니 우리 집에 자주 다니니까 우리 어머니도 잘 아신가 봐. 그래서 참 맞으면 정말 죄송하다고 이럴 줄 몰랐다고 이럴 줄 알았다면은 사전에 무슨 이제 조치를 할 텐데 그러니까 그때 생각에는 아마 군인들 진주하고 나서 이제 내는 도를 한 바퀴 또 돌면서 희생을 시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그냥 숫자만 채우고 해서 내내 동네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왜 잘 나가는 것도 모르는데 지금. 48년 음력 10월에 접어들자 산간부락 주민들에 대한 소개령이 내려졌다. 해안마을인 고산이는 조수, 낙천, 산양 등 한경면 일대 중산간부락에 소개지었다. 소개민들은 연고를 찾아 하나 둘 내려왔고 연고지가 없는 주민들은 고산초등학교 운동장에 집단 수용됐다. 당시 600여 가구였던 마을은 하룻밤 사이에 천여 가구나 될 정도로 마을은 빈집 없이 북적거렸다. 거마, 저지, 청수, 조수, 사냥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다 내려왔죠. 지금하고는 저 판이 다릅니다. 그전에는 그 당시에는 조설이나 저질이나 그 농사를 짓고 거기에 사는 정주한 사람들이 지금보다 많았어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 전부 떠나불고 인구가 줄어들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많았으니까 하여튼 그 소개할 적에는 요즘 뭐 아프가니에서 소개하는 식으로 뭐 어마 싶게 사람들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인연을 찾아서 각 아는 집이든 모르는 집이든 인연마다 찾아서 한 가구당 뭐 100 사람씩 전부 모시고 소개했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소개해온 지 채 한 달도 되기 전인 48년 음력 11월 15일 속칭 조두리 동산에서 무장대와 내통했다는 명목으로 미리 작성된 명단에 따라 소개민 수십 명이 희생됐다. 몇십 년, 그렇지 않으면 몇백 년 조상 대대로 내려 물려받은 그 집과 그 토지를 버리고 또 집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가져있는 일로 내려온다니까 무거운 짐들은 못 가져올 거 아니에요. 항아리라든가 뭐 멍석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못 가져서 내려오고 다만 덮을 이불 하고 못 가진 몇 개들 하고 식량을 좀 가져서 내려오는데 그걸 그대로 오랫동안 남겨둬서 차차 운반하게끔 한 거 아니라 길은 며칠 동안에 소개를 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안 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니까 전부 집마다 그 불을 놨죠. 불을 놓으니까 옛날 뭐 초가집이니까 뭐 한 시간에 타는데 그 사람들이 원한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자기네 조상대대를 내려오는 그 집이라든가 그 재산을 그렇게 눈앞에서 불태우고 자기는 앞으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곳으로 내려오는 쪽에 얼마나 분개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눈치로든지 혹은 사실적으로 산 사람들을 협조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면 식량을 줬다든가 입을 것을 줬다든가 혹은 돼지를 잡아서 앉았다든가 이런 사람들 아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소개 당시에 그 격분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지서에다 아, 이 사람 산에 협조했다 그렇게 하니까 지서에서는 그런 사람을 그저 잡아다가 총살시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 또 자기 사촌이 누구한테 고발을 당해서 총살 당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또 원수풀이가 돼가지고 아 그러면 저 놈도 그렇게 했다. 그건 서로 그 뭐라고 할까 그 악의에서 그냥 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이 더 많은 거죠. 49년에 접어들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49년 음력 1월 12일 무장대에 2차 습격이 있었다. 마을에 잔치가 있었던 밤 10시경
철통 같은 보초막을 뚫고 무장대가 속칭 세밭동네 뒤쪽 길을 통해 침입했던 것이다. 이날 무장대의 습격에 당시 대동청년단 조직부장이었던 김치백과 침입 사실조차 몰랐던 경찰 김문식이 어이없게 총과 칼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또한 고 행구가 고산치사 앞에서 무장대의 총에 맞았다. 하지만 다행히 한쪽 팔을 맞았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49년에 발생한 유일한 인명피해 사건이었다. 우선 그 김치백이라는 사람은 그때 고산에 습격이 들었는데 세 군데로 들어왔는데 이 저 그 당시에는 폭토폭토해서 그 산 사람들이 와 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각 성 안으로 세 군데로 질차하면 그게 아니라 그 뭐 한락산 인민군인가? 인민군이라는 사람이 선두에 서서 총을 뭐 팡팡 몇 방 쏘고 그 폭도들이 와 하면서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뭐 하니까 이게 습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우왕좌왕들 하는데 가끔 민보단원들이나 청년단원들은 다 담 옆에 숨으면서 이 거리에서 모는데 사실상 이 여기가 바로 고산지선데 옆거지 그 저 인민군이 와가지고 지선을 향해서 총을 막 쏟는 걸 우리가 그걸 목격했는데 그 당시에 여기 김치백이라는 사람은 요 동네인데 거기 아마 식량이라도 가져가려고 아마 폭도들이 와서 거기 그 사람은 얼러 다니다가 억울하게 그냥 그 폭도한테 창 맞아가지고 죽고 그 김문숙이라는 사람은 아마 밤에 어디 가서 그 습격 든 줄을 모르고 그 경찰관인데 습격 든 처리를 모르고 이제 나와서 보니까 왕자왕하고 뭐 하니까 이 사람은 성담 옆으로 이렇게 쓱 그 가면서 그 폭도들이 저쪽에 와 있는 줄을 모르고 그로 가 이렇게 순찰 비슷이 이제 총 메고 이렇게 쓱 그로 가가니까 그 폭도들이 거기 있다가 불러오는 거 누구요? 하니까 그 문숙 씨는 뭣도 모르고 나 김승교 이렇게 하니까 또 거기서 너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나 김승교 이렇게 하니까 해서 그 폭도들 있는 데 가니까 당장에 아마 일본 칼인가 니온도의 칼로 이 자식 그건 망신놈 하면서 아마 이 얼굴을 49년 김치백과 김문식의 희생에 이어 한동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50년 예비금 속의 바람이 이곳 고산에도 휘몰아쳤다. 현재 제주도의회 신고 피해자 수 28명. 그중 50년 예비금 속으로 인한 희생자가 14명에 이른다. 50년 음력 7월 7일 희생된 14명의 고산리 주민들. 올해 65세 고석종도 숙부 고원식을 50년 7월 7일 모슬포 서달오름에서 잃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그 동네 젊은 사람들을 그 잡으러 다녀가니까 산으로 가서도 숨어보고 집에도 저 천장 위에 그랬는데 숨었다가 어떻게 여기저기 숨어서 다니다가 잡혀갔죠. 예, 그래서 고산치서로 잡혀가가지고 그 고산치서에 가서 아마 한 거기서 많이 추주도 받고 있다가 모슬포로 간 거는 언제 가는데 그건 우리는 자세히 잘 모르고 뭐 갑자기 실려가서 모슬포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뭐 고산치서에 따라 실려가 보니까 예, 잘 몰랐죠.
그래서 나중에야 거기서 당시 21살로 평범하게 농사를 짓던 좌정병에 붙인 좌두남도 밭에 갔다가 동네 사람과 함께 잡혀간 후 모슬포 감자저장고에 수용됐다가 50년 음력 7월 7일 희생됐다. 그때 뭐 연행된 건 어디 밭에 갔다 놓은 보니까 저녁에 오랜 해연 같이 동네 사람 몇 분하고 끌려가서 마시. 뭐 여기서 훈련 받았다는 소리도 있고 무술포 갔다는 소리도 있으니까 그 후엔 자세히 몰랐는데 무술포 그 감자 저장고 있는데 거기서 합숙을 한 200몇 명이 했다는 하는 거라 마시. 그때 뭐 한 며칠은 면회가 되는 모양이라 마시. 걘 면회도 한번 갔다 오고 한 후엔 걘 뭐 한 며칠 있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망했던 뭐 어디 군에서나 경찰에서 보고 온 게 아니고 그 동네 사람 입을 통해서 그때 알아주게 마시네. 이칠 사건은 50년 예비검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예비검속에 따라 모슬포 서달오름에서 희생된 대부분이 이칠 사건 연루자 명단에 오른 인물로 죄 아닌 죄로 검속됐기 때문이다. 아, 집이 있는데 저 양석상 오라 하니까 일주일 양석을 싸서 갔단 말이야. 가니까 그 다시 나와보들 못했다. 이칠 투정에 지서식교 가자 해서 제 데려가니 그 이 저 명단이 올랐단 말이야. 명단 오르니 그 후에 예비 검속할 때는 잡아갔다마. 현재 파악된 50년 음력 7월 7일 모슬포 서달오름에서 처형된 희생자는 약 200여 명. 그중 절반 이상이 한경면 일대 주민에 속한다. 당시 18부로 소년단이었던 좌정인 할아버지는 그 이유가 당시 지서장이었던 서북 청년단 출신 인사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다른 지서는 그렇게 많이 구속을 안 시켰는데 그 사람이 용수서 12명, 뭐 고산서 12명, 뭐 청수서 몇 명, 조수, 낙천서 몇 명, 한경맹 일대 사람만 그 백 몇 명 가운데서 거의 반을 차지하게끔 됐어요. 문제는 저게 남군 일대라고 안덕맨, 이제 대정읍, 한경맨, 할묵 여기 사람들 중에서 했지만은 다른 데서는 그렇게 두 명, 세 명 정도 했는데 고산 그 현초목이라는 사람이 여기 용수 사람, 고산 사람 뭐 다 이 사람 사삼사건 때는 워낙 활동하던 사람들인데 다 그렇게 예, 지금도 생각하면 그런 뭐 그 지서주임 하나로 해서 억울한 사람들 많이 생각했다는 거. 우리 형님은 그 다음에 순진하니까 사삼사건이 지나가지고 남로당에 연루되어 있던 사람은 자수하여서 이런 사실이 있어놨다 고백을 하게 되면 이후에 계속 묻지 않고 뭐한다 하니까 아 그 알고 보니까 아마 그 여기서 그거 뭐라고 할까 그렇게 들은 적이 있으니까 3.1 사건이라고 제주도 참 대모 저엔 다 비싸놨죠. 그때 동원된 그 당시에 동원된 것을 보니까 전부 자동적으로 남로당의 이름이 다 올라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아 우리도 이렇게 남로당의 이름이 올라가 나섰다 이 정도 했는데 그걸 뭐 해가지고 48년 음력 1월 2일 마을 주민을 석방하라는 고산일이 주민의 왓시아 시위 소위 이칠 사건의 여파는 대단했다. 이칠 사건으로 고산일 주민의 인명 피해가 속출했고 마을 주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들이닥치는 경찰에게 괴롭힘을 당해야 했다.
4.3 당시 한경면, 조수, 낙천, 산양 등 중산간 일대 마을의 소개지였던 고사님. 민보단과 대동청년단이 조직돼 특별중대와 함께 중산간 지역 토벌작전에 투입됐던 고산리 주민들.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6살 아들이 토벌대에 의해 끔찍하게 희생되고 시신조차 유린되어야만 했던 4.3. 토벌이라는 미명 아래 사륙조차 정당화됐던 4.3은 죽음보다 못한 생지옥이었다. 동족 상잔의 비극, 가슴 아픈 4.3의 역사는 당시 소년단이었던 좌정인 할아버지에게 있어 지금도 악몽으로 나타나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 슬픔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어머니 여행한 사람이 그 어디 가까운 꽃밭에서 숨어서 그 광경을 봤어요. 그 자기 자식이 거기서 울고불고 잡히면서 하는데 암만 그 산에서 먹는 사람이라도 어머니 도망갑니까? 도망을 못 갑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돌아왔는데 하고 다음 날 또 그 옆을 지나가게 되고 보니까 그 아이를 샌내기로 그 저 여기 제주도 망탱이에다 놓고 샌내기로 얼굴 묶어가지고 자세로 이렇게 자기 어머니가 와서 묶어가는 모양이야. 아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도 어려서라도 저 가슴에 맥힌 게 그 이런 세상이 휴지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그